먼저 퇴근한 월양신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에 들렀다. 먹고 있는 당뇨약이 떨어진 데다가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신했을 때 당뇨를 제때 관리하지 못해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월양 씨. 특별히 뭐 불편하고 넓죠, 그지? 잇몸이 지금 다 들려가 피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그 당뇨 때문에 또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다 벌어졌거든요. 그 나중에 치과 진료 받아보시면 좀. 알겠습니다. 그럼 약은 그대로 한 달 드립니다. 네. 계시면 되겠네. 네, 수고하세요. 네. 종합병원 다니다가 종합병원에 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을 대비한 합병증 약을 하루에 거의 20알 가까이 먹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한 20알 가까이 먹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 지치는 거예요. 약에 취해가지고 지친다 그러면. 장사를 마친 재영 씨가 속옷 가게 들렀다. 좀 체격이 좀 아담하고 좀 이쁜데 섹시하고 좀 이거보다 더 이게 좀 약한데 더 야사시한 거 없는데 이거는 얼마나 야사시해야 되는데 또 커피하이소 오늘은 빈상자가 아닌 진짜 속옷을 살 모양이다. 좀 그래도 좀 약한데 이게 망사. 보통 남자라면 명구스러운 장소라 출입도 꺼릴 속옷 가게에서 야한 속옷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니 아내에게 줄 선물을 고르려나 보다. 그래 까만 봉다리 해줘. 까만 봉다리 사람들 보이겠네. 까만 봉다리 해줘. 잠옷 김팔 사이즈 안녕하세요. 근데 뭐 물론 뭐 자기도 힘드지만 나도 또 다니고 두 가지를 하고 또 내 또 다른 거 신경 쓰고 하면은 아무래도 짜증날 때가 좀 들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수리박이와 같은 것 같아. 부부라고 둘이 같이 이게 맞아야 저래 가지고 성기를 안 삐지면은 맨날 며칠 나도 애 묻고 애들 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는 뭐 저는 한 삐지면 한 일주일 정도 갔는데 내가 힘들어 안 되겠더라고. 그걸 빨리 풀어주고 해야 돼. 그날 저녁 집에 온 재영 씨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딸과 합동 작전을 펼친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난 뭔지 다 봤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 엄마 짜증 내지 마. 진짜 선물이다 이거는. 하나 둘 감. 이거 웬긴데? 그렇죠. 어? 뭘 할까? 이거 어디나도 여기 위에 놔둘게. 이번엔 나, 진짜 나. 진짜 선물 진짜 선물. 와. 진짜 진짜 선물. 포장까지 이 선물 봐라. 아니다 이거. 어? 난 봤다. 포장까지 돼 있어. 반지. 진짜다. 이번엔 학원비가 도마에 올랐다. 저쪽에 한 군데야. 영어수학 아니가. 그 영어수학 해가 일타고. 그래. 이씨. 이씨 비싸네. 이것도 못해줘가 맨날 누르고 앉아가지고. 아니 저거 뭐 내 아들. 학원비 얘기가 나온 참에 기석이를 부른다. 3학년 들어와서 처음 치는 모의고사인데 대부분의 90%는 그 성적 나오는 학교 꼬라지로 간다고 그러는데 난 90% 안 속하니까. 내일 몇 점 계획을 잡고 있나요? 얼마나 치고 올려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뭐 아니면. 이번에 그렇게 3.5등급이 나오면 평균 1.5등급씩만 이렇게 올리면 본인이 원하는 1.5등급씩 그게 가능하나?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하거든요. 하, 저 대단한 자신감 난 믿고 싶어 저거. 야, 자꾸 저 부담시키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다 부담시켜야 된대 지금은 이제. 아, 왜 그러나 당신은. 시키는 게 아니고 니가 니 저 그 니 알아서 해가지고 해라. 아유. 해야지 뭐 니가 아빠 엄마가 뭐 니 그거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야, 눈을 좀 크게 짜라, 이씨. 여드름 짤까? 이게 뭐인데, 이라, 야. 가만히 있어, 됐다. 못 참겠다. 다 됐다, 다 됐다. 맨날 다 됐다, 그래. 나 봐라, 내 지영이 만나러 가야 된다. 나 봐라, 나 봐라. 아, 지영이 잔다. 아, 뭘 자긴 자. 가면 꼬지 집에서 가고 꼬지 한, 아, 꼬지 한 주제 하면서 얘기 잠깐 하기로 했구만. 꼬지. 아, 생각해보니 내가 약속을 해놨었네. 안 보여. 아, 진짜다. 나 봐라. 왜 가네. 다음 날. 니 다 잤나? 할머니. 오랜만에 청송 고향 집을 찾은 재영 씨. 네? 예. 자영 타나? 그래, 탄다. 타고 놀러 갔다. 제가. 아, 너 쉬고 와요. 경로다 거기다 내 집에 와가지고 니 온다 걔가 아무것도 없나 그래 봤잖아. 집에 왔나? 네? 지금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거 맛있겠다. 아들이 온다는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부랴부랴 호박죽을 끓일 준비를 한다. 부모는 늙어서도 자식들 걱정이라 몸무게 보내면 어쩌나 싶어 장자풀처럼 마음이 타들어간다. 야야, 이게 육년근인데 내리면 뛰지 마라. 괜찮아, 내가 어차피 쉬어야 된다. 재영 씨는 연로하신 부모님 드리려 인삼을 챙겨왔다. 삼, 그지요. 그새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호박죽도 다 됐다. 어? 멀쩡한 직장을 관두고 장사를 시작하겠다는 아들 때문에 부모님께 한동안 걱정을 끼쳤었다. 저 강원도 서고 뭐. 뭐 안 갈락하지 말고. 부산 서고 뭐. 구미, 경주 서고 뭐. 줄 막 쭉 서가 막 기세 여만 하고 막. 제일 많이 묻다. 그것도 그거 내달라고 하고. 특품이다, 특품. 아야. 이런 거 시장에 이거 잘 안 난다. 그거 저거? 이 가지고 뭐라? 예. 해가 뭐라? 아, 또 참. 그 뭐 뭐였는데 벌써 뭐였지 뭐. 이거. 용연구이잖아. 저 가지 마라, 다. 어머니는 또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쁘다. 겨우내 노부부의 궁금한 입을 달래줬던 육아도 아낌없이 담고 시골집 알짜배기 국간도 활짝 열렸다. 당뇨로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 현미를 챙겨보내는 시어머니. 할아버지의 지갑도 오랜만에 열렸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추우신다, 얼른 들어가세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오, 들어가오. 들어가오, 들어가오.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다. 야, 그래, 엄마, 몸 관리 좀 가르쳐야 돼. 아, 갔다. 그래. 아, 가지지. 조심해 가라. 어, 야. 갈게요.